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굵은 글씨가 나오네요. 이번 시간에는 신정보와 구정보라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뭐또 표현도 하나 덧붙여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죠. 쟈니 우 픽트 애시죠. 픽은 찌르고 조르는 건데, 후비는 건데, 그의 손톱을 찌르고 있는 거죠. 파고 있는 거죠. 쪼물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did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도 않은 거죠. Come on. 자, 가자. Come on. 데니가 말한 거죠. Your parents are waiting for you. 기다리고 있잖아. And Johnny lit a joint는 대마초예요. 대마초에 불을 붙이고 a long hit. 길게 빠른 거예요. Said fuck you라고 말한 거죠. The other young man, 다른 젊은 애들은 주춤거린 거예요. 그리고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명은 Johnny's elbow, 무릎을 툭툭 친 거죠. 팔꿈치를 무릎이 아니라 팔꿈치를 툭툭 친 거죠. Hey, just go. 야, 그냥 가. 야, 이런 거죠. The one, Lee Suk says. 리 숙이, 우리 숙은 중국 영화 많이 보면 숙이라 그래요. 삼촌 아저씨를 이숙, 뭐. 성이시니까, 얘가 이게 데니리죠, 데니리. 야, 그러니까 이숙이 말하는 대로 해. 했더니, fuck you, 지랄. I ain't going nowhere. 나트가 있는데 나트를 강조형으로 노를 한번더 쓰는 거죠. 원래 I am not going anywhere가 아주 정상적인 표현이죠. 그렇지만 뭐 건달들이 표현할 때 am not이든, 뭐, is not이든, have not이든, ain't를 그냥 쓰는 거야. I ain't going nowhere. 어디도 안 간다, 씨. 안 간다, 안 간다. 뭐, 이렇게 강조한 거죠. You nod your head. 너 머리 끄덕이고, call him. 엉클이라고 불러. call me uncle. 그러면 뭐죠? 너 나한테 졌다 그래. 아저씨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응? 근데, 그 다음에 여기, You want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뭘 넣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여기 C번하고도 이게 공통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아무튼 C번까지 읽어볼게요. Go ahead. 계속해. Be a pussy. 겁쟁이. 계집애 꼴로 놀아. 그런 거죠. Pussy는 뭐 여자의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황혼에서 무슨 새벽까지 보면 뭐 오리엔탈 푸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아무튼 he don't scare me. 아나걔안 무서워. 뭐 걔가 나 무섭게. 아 중학교 영어라면 don't 쓴거 틀리죠. 그렇죠. 많이 사용해요. he doesn't이 맞지만 he don't 이렇게 쓰 he don't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listen to your friend. 친구들 말 들어라.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음 문장까지 계속 읽어보죠. 여기 뭐 들어갈 건지. listen to me. 내말 들어. There's a예요, 당연히. 대어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야,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그냥 한 남자가 이렇게, listen to me. 그 다음에 한 남자가 바로 튀쳐나오면 어색한 거예요, 얘네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어가 붙은 걸 신정보라고 그래요.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보고 이런 거예요. Open the window 그랬어요. Open the window. 아, 창문 열어 그랬어요. 근데 창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이 open the window라고 얘기한 사람은 더를 쓴 것은 우리가 상황상 더를 쓸만하니까 어느 창문인지 아니까 open the window 그런 거예요. 구정보에 이미 어떤 창문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open the window 그랬어요. 창문 좀 열지 그래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러냐면 you mean? 아니 you mean? 그냥 위치 윈도우 그래도 되고 유민 위치 윈도우 그런 거 위치 윈도우. 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너는 지금 구정보라고 창문. 그래서 이건 우리말로 해석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알면 그냥 창문이에요. 엄더 윈도우. 그럼 창문 좀 열어. 우리가 다 아는 창문인 거예요. 창문 좀 열어. 이게 구정보야. 그랬더니 구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창문이 저렇게 많은데 유민 위치 윈도우. Which window? 어느 창문? 씨, 나는 구정보 이해 못하겠어. 너 구정보라는데.
난 그거 구정본지, 나는 신정보 같은데 웬 구정 보내는 거야? 뭘 말하는 거야? Which window? 그렇게 하겠죠. You mean? Which window? 이렇게 얘기하겠죠. 회처럼. 아무튼 더는 이렇게 구정 본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이제 관사에서 배워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얘기할 때는 더 선이죠. 왜? Look at the sun.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Look at the sun. 그럼 왜다 하냐고요? 아, 지구상에서 볼때 태양은 하나뿐이잖아요. 딱 정해진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구정보예요. 일종의. 태양 좀 봐라. 어? Look at the sun. 그러면 태양을 봐라. 그랬더니, 이럴 때, you mean which sun?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느 태양, 어느 태양. 아, 태양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유일한 거기 때문에 구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얘기할 때는 더 선인 거야. 그러나 이제 만약에 우주 세계로 나가면, 아, 써니,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써니. 여러 개의 써니 있으면, 그 중에서 처음 나오는 태양이면, 어썬 그러겠죠, 응? 어썬이 될수 있죠, 왜? 아, 태양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썬 합치면, 선즈가 있는 거죠. 여러 개의 태양이 있으니까, 어썬이 있으면, 선즈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프렌드를 얘기할 때는 프렌즈가 많으니까 프렌즈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처음 나오는 거 뭔지 몰라요. 어디 하나인 거 어선이에요. 이건 신정보라 그래요. 신정보. 이해되시나요? 그런 거 어선 같은 걸 신정보 그러는 거예요. 응? 아유. 근데 뭐 신정보 그런 걸 구정보 그러는 거예요. 요것도 뭐냐면요.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갑자기 얘기가 나오다 말고, 아, 요런 거안 쓰고요. 그냥 이거 안 쓰고. 그냥 한 남자가, 월페이 미나에게 100만 달러 준대, 애 하나당. 무서운 놈들. 애 하나당. 100만 달러 준다고? 준다는 사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이거 없이 그냥 A man will pay me 이렇게 나오면 신정보가, 엄연히 신정보잖아. 이런 신정보가 갑자기 맨 앞에 탁 튀쳐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그래요. 들어봐, 들어봐. Listen to me.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있잖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이렇게 쓰잖아. Listen to me. 야, 좀 들어봐, 들어봐. 있잖아, 있잖아. 이렇게 하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할 주제거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정보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있잖아. 한 남자가 나한테 애 하나당 100만 달러 준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있잖아를 안 쓰고도 그냥, 들어봐. 한 남자가 나한테 100만 달러 준대.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말도 조금 어색해서, 있잖아.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우고 좀 가볼게요. 그게, 얘네들이 쓰는 이 선택적 존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re를 쓰는 거예요. 요 대어를 무슨 유도부사라 그러잖아요. 유도부사란 말 들어봤어요? 유도부사? 아, 유도부사라 그래요. 뭘 유도 안 되는 거예요? 미사일을 유도하는 거예요? 미사일이 아니고, 요게 띔이라고 하는 거예요, 띔. 글 주제예요. 글 주제가 아니고 문장에 주어져. 한 문장의 주제인 거예요. 주어는 보통 처음 나오기 때문에 주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더맨이라면 바로 나와도 돼요.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니까, 응? 그러면 덜 쓰겠지만,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주제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 그런 것 대신에 영어에서는 there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는 is 되고, was도 되고, 뭐, are도 되고, 일시제를 맞춰주면 되는 거고, 있잖아, 그런 다음에, 있잖아, 한 남자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there is 어 명사로 문장이 끝났잖아요. 이걸 형식장의 주어, 어멘을 진짜 주어라 그러잖아요. 형식장의 주어 유도부사. 뭘 유도한다? 나오는 글 주제를 유도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있잖아. 뭐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제거리로서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원래는 뭐를 쓰는 거죠? 관계사를 써서 연결을 해요, 원래는. 문장을 there's a man 하고 또 who 이렇게 쭉 이어져야
주어 정동사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도부사를 안 쓴다면 원래 어떻게 썼겠어요? 그냥 a man, will, pay me 그냥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쓰려면 어색하니까 there's를 쓴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진정보, 구정보 안 따지면 그냥 a man, will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격관계사를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왜? There's a man, 그런 순간 있잖아. 한 남자가 있는데 나에게 100만 달러 준대 하고 그냥 쭉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수형 아니니까. 복수형이 되게 한 뭐, 나올 수 없고. 맨이 가산명사고. 그러니까 어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여기 신정보, 구정보를 얘기한 거예요. 유도부사란 말을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유도부사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지요. 근데 뭘 유도하나 그랬어요. 선생님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궁금해서 물어볼까 했는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보다 2학년 선배인 저희 누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학교 영어 선생님 하다가 은퇴를 하셨죠. 몇년 됐어요, 은퇴하신 지. 근데, 물어보면 몰라요. 우리 누님도 안 배운 거예요. 우리 누님도 나중에 영어를 참 잘하신 분이었어요. 책 번역도 많이 하셨고, 어? 아, 뭐, 지금은 제가 좀더 잘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좀더 잘할 텐데, 그래도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럼 몰라요, 이런 거. 저도 안 배웠어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응? 있잖아요? 있잖아! 그게 뭐가 있다는 거, 지금 할말 주제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맨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뭐가? 요런 얘기 할 만한 한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요 후를 생략할, 주격관계는 생략 못 한다고 하잖아요. 요럴 땐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 million for a pair. 짝이면, 남녀면, 300만 달러. 나, You can plead, 간청, 애청, you can beg, 애청, 뭐, 간청, 애청, you can threaten, 위협. 그 다음, you, 또 나왔어요. 저, 지우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회화체인데, 썼고, 여기에서도 뭘 썼는데, 이 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올이에요, 올. 올이니까, 그 자체를 보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 그런데 앞에 전치사가 없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뭐, 네가 원하는 모든 것만큼 바이라도 뭐 있으면 될것 같은데 그렇게 안 써요, 영어는. 이런 게또 문제예요. 이것도 여기도 올 쓰는 건데 밑에 해석이 돼 있지만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아침 내내 그럼 뭐라 그래요? All morning 그럴까요? 아침 내내 그럼 all morning. All morning 그럴 거예요. 근데 he's been sleeping. he's been watching TV all morning. 아침 내내 그러잖아요. 그 여기 아무것도 안 붙어요. 전치사를 이런 것을 명사적 대격이라고도 얘기를 옛날에 누가 교과서에서 제가 어렸던 시절에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morning이 명사지만, 이렇게 올이 붙었을 때는 이 명사가 전체적으로 부사구처럼 쓰인다. 부사구라는 건 전통 문법에서 말하는 거고, 현대 문법은 전치사구예요. 어? 예컨대, 이거를, all, through. all through. 이때는 덜을 써요. 범위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through일 때는. all through the morning 이렇게 해요. 사실 그러면 이 옳은 그렇다 치고요. Through the morning은 아침 내내잖아요. 전치사 있잖아요. 이건 강조형이라고 치고요. 어? Through the morning 이거 전치사구잖아요. 이거 전치사구. 부사구로 얘기하든 전치사구로 얘기하든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all morning 그럴 때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전치사를. 그래서 명사지만 전체적으로 명사지만 부사적
아, 나 옛날에 이런 명칭을 쓴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부사적 대격이다. 아, 나참 어려운 얘기를 다 하게 되는데. 부사를 대신하는 격이다. 뭐, 알구나 얘기,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했겠죠. 근데 이걸 이제 선생님들이 쓰는 거죠. 부사적 대격이라는 부사구를 대신하는 그런 형태의 격이다 이거예요. 명사가, 이 명사구조 현대 문법으로는, 전통 문법으로는 명사 그래도. 하여튼 부사적 대격이는 앞에 전치사 없이도 명사가 부사절을 대신해서 쓰인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이걸 부사적 대격이라는데, 아무튼 부사적 대격이라는 건 여기 전치사를 안 썼다는 거잖아요. 어? 근데 요럴 땐 또, all through the morning. 아침 내내 그럴 때, 요거는 강조형이니까 없다고 치더라도, true, 전치사 썼잖아요, 전치사고. 어? 전치사고. 요건 부사적 대격이라고 안 해요. 요런 건 부사적 대격이라고 얘기해요. 부사구를 대신한 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만 이해를 하자 보면. 어쨌거나,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서 보면 여기까지 끝났잖아요, 한 문장이. call 목적어 목적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라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뭐냐면 as much as you want. 사실 제가 이거 좀 녹화가 좀 늦어졌는데, 뭐 바쁜 것도 좀 있었고요. 요거는 as에서 동등비교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는 원한다. x만큼. 요거는 y만큼인 거죠. y만큼. 그러니까 요거 y만큼은 y머치는 as머치로 바뀐 거죠. 그리고 요 x는 올라가면서 as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x만큼 원하는 그만큼. 요렇게 하면 마치 이게 전치사 비슷하게 쓰인 거예요. 사실 전치사는 아니지만 상관 접속을 한 거죠. 이거 상관 접속사고 이건 상관 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쓰면 돼요. 네가 원하는 것만큼. 뭐 이럴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쓰고 뭘쓴 거죠? 아이고. 이런 것까지 설명하니까 어렵네요. 이걸 안 쓰고 오를 쓴 거예요, 올. 이건 뭐냐면요. 네가 원하는 것만큼 명사를 아까 얘기한 부사적 대격처럼 쓰는 거예요. 여기 바이니 뭐니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올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올 모닝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아침 내내는. 응? 올 모닝이면.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런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만큼 모두 내내 쭉 그런 거죠. 아침 내내 할 때도 오리 내내도 되듯이 네가 원하는 것만큼 내내 하라는 거죠. 내내 너 머리 끄덕이고 삼촌이라고 불러. 네가 원하는 것만큼 쭉 내내 이렇게 올만으로 그냥 회화체에서 쓰는 표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화체에서는 그냥 all you want 쓰는 거예요. As much as you want, as you like 이런 것보다. All you want 이걸 쓰게 됐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졸라 간청해, 졸라 간청해. 그리고 위협해. All you want, 아 원하는 만큼 쭉 내내 해. 그게 우리가 보통 원하는 만큼 하다 그러는데 내내라는 뉘앙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내내 쭉 해, 쭉 해. 원하는 만큼 해, 내내 해. 그런 의미로 전치사구가 안 붙고 쓰인 거예요. But 하지만 ain't 막 써요. 지금 is not이 되는데 ain't로 그냥 쓰고 있어요. A word you can say.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중한 얘기죠. You can say가 어워드를 꾸미면서 동시에 대체를 꾸미는 거야. Worth more than 3 million dollars. 300만 달러보다 넘는 가치가 있는 말은 못할 겨요. 네가 무슨 말 해도 3천만 달러에는 300만 달러에는 안 되지. Is there? 그렇지요. There ain't니까 일단 부가어문은 is 여기 not 지우고 is there 딱쓴 거죠 부가어문. 아유 참 만만치 않지요. 자, 오드라 스툽 몸을 기울이고서 리치드
아, 조만간 자동사와 타동사의 그 경계가 뭐야,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 갖고 아직은 못 하고 있어요. 다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리치 포예요. 응? 크로바 쇠지렛대예요. 바닥에 놓여 있는 쇠지렛대를 향하여 뻗었다. 오드라가 뻗었다. 오드라의 손이 뻗었다도 되지만 오드라가 이 오드라는 오드라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우리말로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드라는 크로바 쇠지렛대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허암이 나야 될거 아니에요. 손을 뻗어 허암 이런 거 흔히 생략한다는 거죠. 그것만 써놓고. 그거를 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손을 쫙 뻗은 거예요. 근데 리치는 이럴 때 목적어 손 같은 거안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야, 너 그거 좀 뻗어갖고, 야, 너좀 뻗어갖고, 좀 그거 좀 잡아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야, 손좀 뻗어갖고 좀 잡아라. 우리말은 손을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영어는 이게 손을 안 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Scrape, 긁히는 소리가 난 거예요. 콘크리트에서. As you lift it. 그것을 잡아갖고 몸을 폈을 때 그런 거죠. She held it loose는 하게 꽉 잡아 올려 세운 게 아니라 처지게. 옆에 이렇게 잡고 내려, loose하게 잡고, 허리, 옆허리에 느슨하게 내려 잡은 거죠. 그러면서 말한 거죠. 또 내려갑시다. One last time. 마지막이에요. Let my children go. 내 애들 내놔요. White side, look at the crowbar. 본 거죠? 그녀의 소에 있는 쇠지렛대를. What are you gonna do with that? 그거 갖고 뭐 하려고? 어? 쥐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뭐 하려고? What you gonna do? 빨리 가라고 하면, What you gonna do? 이렇게 할 거예요. What you gonna do with it? What you gonna do with that? 이렇게 하겠죠. She looked him. 근데, 그녀는 그를 바라본 게 아니고 사실은 그의 눈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룩은 타동사면 룩힘 안 되잖아요. 룩 애팀이죠. 누굴 보려면 룩 애시잖아요. 원래 그죠? 여기 위에도 나오잖아요. 룩 애시잖아요. 룩 애. 근데 애도 안 쓰고 힘이 그냥 나와요. 아 이게 자동사의 타동사화가 된 건가요? 아무튼 루킹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건 연관성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를 빤히 그를 봤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딜 본 거죠? 인을 써서 눈을 두드러지게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인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신정보하고 부정보의 개념이 나와요. 우리 같으면 She looked at his eye. 이렇게 쓰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쓴다는 거죠. 우선 어딜 봤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he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눈은 뭐라 그러면 충분하겠죠. 더면 되는 거예요. 그가 나왔는데 그의 눈을 굳이 그 눈이, 우리가 아는 구정보의 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an eye가 아니고 the eye가 되는 거예요. 걔! 뚫어지게 눈을 그 사람의 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정보기 때문에 the eye면 충분한 거예요. 관사에서 아주 자세히 배웁니다.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맨날 그러고 신체의 덜하기도 하고 pat him on the head 그럼 머리를 톡톡 두드렸다가 될 거고요. 여러 가지를 뭐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a finger of cold fear죠. 차가운 공포의 손가락이 그의 가슴을 친 거죠. 어유 여자가 이거 이상한 쇠지렛대 들고 눈을 째려보고 있으니까 성큼한 거죠. 섬뜩한 거죠. Then Odra swept the crowbar 위로 옆으로 위로 올려갖고 옆으로 휘두른 거예요. Swept. 그래서 쾅 하고 어디? 예, Fresh Light가 우리가 말하는 Fresh는 아니고요. 그런 지하에 이렇게 번쩍이 무슨 등이라 그래요.
갑자기 단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전멸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나요? 해석 봐야 되겠네요. 예. 섬광등 같은 거, 비실이 아주 반짝반짝 있는 거, 그걸 섬광등이라고 한대요. 섬광등을 탁 부딪혔고, 크레인, 확 튀어나가면서 흔들리는 거죠. 크레인, across the basement, 지하실을 위를 탁 쳐서 이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백열구가 있겠죠? 전구가 프리크링, 삐닥, 깜빡거리면서 나가버린 거죠. 움직이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갈 것도 다 해봤는데, 다 해보긴 해봤어요. 자, 그래도 또 내려가 보죠. 그래서 뭐쭉돼 있고요. 아, 여기 어휘하고 표현은 쑥, 이쑥, 조인트, take along it, 윈스, 크로바. 그건 다 됐고요.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건 all you want죠. 예, 이 want를 쓰는 게 어색하니까. 사전에서는 이렇게 원하는 만큼이라고 나와요. As much as one would like isn't one wants도 마찬가지예요. Often disapproving. 뭐 동의하지는 않지만 아니, 찬성하는 분위기를 말하는 건 아닌 거죠. All you want, 먹은 네가 원하는 거다 먹어. 이때는 it의 목적으로 그냥 쓰이면 되겠죠. 근데 I don't see her behind your back. 야, 뒤에서 몰래 만나진 않는다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뒤에서 몰래 만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현재형은 그런 의미인 거.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죠. 너나 알잖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야, 나는 그 여자 이렇게 몰래, 지금도, 전에도, 앞으로도 몰래 만나는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lie. All you want. 이것도 우리 부사적 대격인데 그런 의미예요. 네가 원하는 만큼 쭉 내내 아침 내내 all morning이 되듯이 all도 된다고 이해하면 돼요. 응? Lie. All morning you want. 그럼 네가 원하는 아침 내내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해라. 내내 원하는 것만큼 거짓말해라. I saw her message in your phone. 네 폰에서 문자 봤거든. 자, 샵. 걔한테 온폰본 거요. Deny it. 야, 그거. All you want. 보면 as much에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회화체에서는 all you want 쓰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것만큼 내내 부인해. 이렇게. 내내라는 뉘앙스가 강한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영어를 이해할 때는 사실은 제가 말한 요것도 좀 바빴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하면서 플러스 알파 되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유튜브에 조금 뭐 플러스 알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뭐 브로그만 보고 말기도 하는데 브로그 말고 유튜브로 봐야 좀난게 있어요. 자, 두 사람의 말로 엄마가 그런 거죠. Mom, 아들이 그런 거죠. I promise I will do my homework later. 나중에 숙제할게요. Let me go out with friends. 친구들하고 나가게 해줘요. 그랬더니 엄마와 Promise all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만큼 내내 얼마든지 약속은 해라. 그런 거죠. 아, 컴만 쳐도 여기 근거를 제시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요. 네, 회화체에서는 이렇게 컴만만 갖고도 괜찮은 거예요. You're gonna finish your homework first. 먼저 숙제는 해라. 이런 거죠. Eat all you want. 원하는 건 모든 걸 먹어라. 오케이 되고 이럴 땐 괜찮죠. Unlike some carrier, 이거 아셔야 돼요. 탭스. 이런 데서 보면, 캐리어가 나오면, 캐리어가 뭐야. 전파 신호를 날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업체예요. 전파, 날르기? 항공모함 아니고요. 일부 통신업체와 달리, 라봉은 지역 제한 없이,여기, without local limit죠. 친구들에게 얘기하기에 원하는 만큼 내내. All, 내내, all. 아,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터넷 댓글인 것 같아요. Laugh all you want. 웃고 싶은 만큼 내내 웃어라, 임마. But I'm serious, 진지해. I'm going to the moon tomorrow. 달 간대니까. Say what you want. 원하는 거 말해. Don't take me serious if you want. 원하면 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I'm going to moon tomorrow. 난 내일 달 간다. 진담이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하여튼, 올해 뉘앙스 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as much as를 외워갖고는 안 되고요. 아까 얘기한 all morning, 응? 부사절 대격. 아이, 참. 중3 땐가, 중2 땐가, 중3 땐가 부사적 대격이란 말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쨌든 아무튼 부사, 명사를 부사처럼 쓴다. 부사구처럼 쓴다.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 그 말은 맞아요. 아, 요즘은 책에 그런 부사적 대격이니 그런 말 나오나요? 모르겠네요. 몰라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올인하스테 지금 올 모닝에서 쓰는 그런 느낌, 응? 아침 내내 원하는 것만큼 내내 올머니 아침 내내라면 all you want는 원하는 것만큼 내내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올 모닝 아침 내내 네가 원하는 것만큼 내내 이해하시겠죠? 그랬을 때 전치사 안 쓰고 회화체에서 그냥 쓰는 표현이 all you want예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문법 파트에서 나오니까 문법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막 표현이라 그러면 그런 설명 다안 하고, 이걸 딱 주고, 그냥 배워. 그보다는 그래도 올모닝을 얘기하는 게 훨씬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올모닝과 올리원트하고, 그런 명 차이가 있어요. 자, 일단 내려보기로 하죠. 그 다음은 신정부와 구정부인데, 아까 한 얘기에 전부 다 이게, 부정관사, 어전, 어나운, 양화 한정사, 썸, 매니, 이런 거는 명사와 함께 나오면 양화한자는 수나 양을 나타낸다는 거야. 처음 나오는 신정보가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런 게 붙으면 어맨 이렇게 나오면 신정보잖아요. 뱀이 1,000,000 달러서 차일드 이걸 그냥 사용하면 영어 모국어 화자는 갑자기 신정보가 튀쳐나와서 당혹스러운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한 남자가 이렇게 탁 튀쳐나오니까 우리말도 갑자기 한 남자가 어쩌고저쩌고로 가면 틀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말도 그런 거 있잖아. 뭐 있다는 거죠? 다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 말할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있잖아. 한 남자가 뭐뭐래.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있잖아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대응 거예요. 그래서 유도. 미사일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띔. 문의 주제를 유도한다는 데서 유도부사라고 하고 장소부사라고 안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is나 are, 뭐 물론 시제가 was나 were 과거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진짜 주어이자 문주제인 main 이하가 나오는 거죠. 응? 그런 다음에 그래도 문장을 이어야 될것 같으니까 이게 주어 유도부사 형식장의 주어 진짜 주어 이렇게 다 끝났으니까 다음 절하고 연결하면 주격대 관계사 will 정동사가 나와야 문법적인 문장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who will pay And $1,000,000 a child가 된 거예요. 그런다, there is가 나온 순간, 즉, there's를 사용한 순간, 신정보를 유도하는 역할을 다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원래의 문장, 즉, 원래 그냥 바로 튀쳐나오면 어색하다 그랬죠? 바로 튀쳐나오면 안 되잖아요? 때문에, 지금은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주격관계를 생략하고, 원래 문장인 amen, 이렇게 후 생략하고, will pay 그냥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빈칸에는, 신정보를 나타내는 어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주격관계사가 생략되는 예외의 한 경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there is a man이 된, 답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아, 그게 다 설명한 거죠? him 해놓고서, 예. 목적격은 불필요하고 his I를 사용하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안 쓰죠, 우리 영어는. 영어 모국어화자는 이렇게 먼저 목적격인 힘을 사용해서 누굴 본 건지부터 말하고 응? 뒤에 구체적으로 그의 눈을 볼, 본 것임을 밝히는데 그것도 전치사까지 in을 써서 뚫어지게 그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때는 소유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누구 눈인지 알기에 부정보여서 그가 나왔으면 당연히 그 개눈이겠지. 더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거 for를 나타내는데 his hand겠지만 우리말이 손을 뻗다로 손을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와 달리 흔히 생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배울 게 별거 없는 것 같았어도요.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신정보와 구정보,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영어를 해석하는 힘들이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 또 올라가서, All you want to do, 이게, 사전에서 나오는 거 말고요. All morning과 all you want to의 그 뉘앙스 차이, 뉘앙스의 유사함. 그런 걸 알아야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화체에서 all you가 많다 그랬을 때, 원하는 만큼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all morning을 이해하면서 하는 게, 그럼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아무튼 신정보와 구정보를 좀 다뤄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